이어진다. 자, 더 바퀴까지 온다. 미리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동생 괜찮아. 형은 1년 내 슬럼프라니까.
동생이가 2세인가? 아웃이다. 기가 좋아.
점이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무턱부터 그걸 백현이 브랭스 미쳐가지고 어? 나를 써야 돼. 오늘 진짜 오프데이여가지고 백현이가 마지막에 그냥 마음이 짠했어. 일단 1회부터 정말 저희가 또 4연승 중이고 연승을 끊고 싶지 않았는데 1회부터 정말 어려운 경기 했는데 타자들도 야수들도 그렇고 투수들도 그렇고 다 너무 잘해줘서 이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연승 이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일단 유성이가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명신형이 다음에 올라와서 최소 실점으로 다행히 막아줘서 이제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명신형 다음에 영하 그다음에 뭐 지강이 교훈이 병원이 다 너무 잘 막아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가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야구장에서 들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를 이게 원래 보통 다 있는 노래를 쓰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주신 선물해주신 곡을 쓰니까 더 특별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유니폼 너무 이쁜 것 같고 다행히 망공대에 이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승리해서 너무 좋고요. 근데 또 승리에 제가 좀 더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말로에서 놓친 게 좀 생각이 났긴 했는데 또 그건 또 잊어버리고 또 들어갈 때 또 더그아웃 보면 선배님들, 코치님들 다 응원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그게 좀 말 한마디에 좀 자신이 있었고 어떻게든 컨택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게 좀 행운의 안타가 돼가지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선배를 나중에 봐봐. 진짜 엄청 많이 변화구를 노리고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쳤을 때 바운드 크게 되는 게 눈에 보였고 아 이게 열심히 뛰면 1루에서 좀 승부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뭐 슬라이딩 할 생각보다는 그냥 진짜 정말 저도 모르게 슬라이딩이 나왔는데 이 베이스에 닿는 터치감이 너무나도 좋았어서 아 이거는 확실히 세이브인 것 같다 해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확실히 좀 기가 좀 지금 괜찮은 것 같고요. 뭐 행운의 안타 떨어진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올해는 좀 작년보다 좀 많이 달라진 플레이를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확실히 올해는 좀 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망그러진 몸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 캐릭터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 오늘 또 시부터 하러 왔을 때도 좀 귀여웠고요. 또 팬분들이 뭐 유니폼도 뭐 좀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박스 아세요? 거기서는요? 안 되는데? 일단 좀 중요한 상황, 좀 힘든 상황에 올라갔는데 팀이 연승하는 기간이었고 또 이 위기만 막으면은 이제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던졌던 것 같고 또 한타자 한타자 선두 타자를 막아보자 생각했는데 아쉽게 안타를 내줘서 좀 아쉬웠지만 또 마지막 타자를 잘 잡아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자가 나가거나 좀 그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교훈이 형 올라가서부터 캐치볼 하기 시작했었고 근데 딱 홈런이 나올 줄은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바로 올라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저희 두산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고 또 이렇게 좋은 이벤트 데이에 좀 기분 좋게 경기장 밖에 나갈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선배님하고 다 형들이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끝까지 잘 제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하고 다 형들이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끝까지 잘 제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생각 부탁하시고 저요? 저는 이제 그 잘 구분을 못해가지고 잘 맞다 안 닮았다를 팬 여러분들의 생각에 아니 저요? 뭐 닮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닮았나 라고 생각 의문입니다. 너 투피엠 태견을 닮았다 했죠? 세복 태견 아니야? 세복 태견 아니야? 아이 그럼 망곰? 감사합니다. 큰일 했다.
형이 물통 다 치웠어. 자, 찍었어. 지금 나가. 아, 벌써 고생했다. 박빈이 형 나가. 태경아, 태경이 누구 1차 지목 받고 롤모델 누구 해야지? 롤모델이요? 어. 저 없다 했어요. 아, 그랬대. 나 알았어. 우선 연승할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지금 힘든 경기를 계속했는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아, 좀 뭐 운 좋게 나온 것 같고, 뭐 안 떨어지게 잘 체력 관리 잘해가지고 시즌 끝날 때까지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런이 저는 홈런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서 좀 그 말 했던 것 같고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린다고 한 것 같고 뭐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귀여운 유니폼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네. 찍었어.